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2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제11과에서 배운 꾸밈음보다 좀 더 기교를 필요로 하는 꾸밈음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떤 꾸밈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통 트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TR로 써져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TR 대신에 플러스를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요즘 학번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거고요. TR로 써져 있는 걸 트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 꾸밈음 같은 경우는 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떤 꾸밈음, 돈 꾸밈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다 트릴 아니면 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트릴은 그 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은 도레 도레 도레, 시면은 시도 시도 시도, 라면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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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시면은 이렇게 그냥 그 음을 위에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돈 꾸밈음은 기본 음에서 기본음 불고, 위에 거 불고, 다시 기본음 불고, 밑에 거 불고, 다시 기본음 부는. 이렇게 이 그림 모양 그대로 불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 시작한다 치면은, 솔, 라, 솔, 파, 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보 밑에 있는 것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턴은 많이 나와요. 트릴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둘다 되게 중요한 꾸밈음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100. 80. 저는 80으로 되니까 80으로 했는데, 어려우시면 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메트로놈 박자 느려가지고 본인이 연주할 수 있는 가능한 박자로 연습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꾸밈음 나오는 부분 꼭 먼저 떼서 부분 연습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쭉 보시면은 저처럼 부러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프렐류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꾸밈음 트릴로 안 써져 있고 플러스로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전도 마찬가지고, 그 음이 라로 꾸밈이 붙어 있으면은 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적용해서 하시면 지금 너무 악보에서 어려워지시니까 저는 그냥 기본 트릴로 넣어가지고 불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93페이지의 이탈리아 미뉴에트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2분음표가 윗장 격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시하고 쭉 빼시고 도가 4분음표인데 트릴이거든요. 꼭 반대로 돼야 될것 같은데 되게 헷갈리거든요. 불어보시면은 특히 트릴 하다 보면은 박자가 막 넘어가요. 메트로놈 소리 잘 들어보시고 정박으로 다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한 번에 붙여가지고 녹화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다지오 이후부터는 다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뒤에 96페이지가 은근히 또 설명할 것들이 살짝 있어요. 턴이 들어가는 거라서 턴 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리려면은 끊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12과 앞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